어때요? 오, 예. 어, 신한경. 역시 나무나 소화를 못하고. 안 어울리냐? 아, 웃기죠? 괜찮아. 더생겨 낫죠? 그죠? 눈이 예뻐가지고 안경이 안 어울리네. 눈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심해 갔네. 등장해야 돼. 내가 내일 하고 불러. 띠까! 삐! 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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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아, 여기 손목이 손목 터지겠네. 피카츄 노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엠블랙의 깨알 플레이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아주 섭섭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눈물이 이렇게 앞을 가리실 텐데 자, 조식 기분 어땠습니까? 끝내줍니다.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자, 수고 씨 어떠세요? 기분 어떠세요? 진짜 못할 것 같아. 야, 승감이 나오는 거 처음 봐. 눈물 잘 흘리네. 연기잖아. 예, 형도 다 해봐요. 자, 기분 어떠십니까? 억지 눈물 생성 중.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만두, 만두, 만두. 회심한 거, 회심한 거. 와이바이바이바. 엘리트 게이머 엄선하여 좋아 난 떠올랐어. 아, 오늘 게임 종결자를 선택하자. 마지막이니만큼 상품 없으면 난 안 해.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야. 야, 어, 잠깐만. 써보자. 써봐. 야, 쟤, 헤드폰 여기 쓰면 어디서 귀 여기 있어? 들리는데 잘? 뭐 들려? 여기 여기 좀 봐. 들리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나 안 가질래. 나 안 가질래. 넥스. 한 명이 스타링을 누릴 수 있도록. 오케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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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다다다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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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추가 좋은데? 어, 우리 추가 좋은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야? 잠깐만 또. 이 작가의 아, 아이고. 잠깐만 또. 이 작가의 아, 아이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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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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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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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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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자. 가자. 아니요, 방송이라고 형들의 위험을 살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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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하나, 자, 하나. 가위바위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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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하자. 차가 다시 음이 틀렸어. 근데 후속타가 있어. 봐봐. 편 먹기 하자 했어. 근데 편이 안 갈렸어. 그 뒤에 하는 똑같은 음정에 다른 말이 있어. 다시 하자. 아니야. 이건 솔직히 한 번 더 하자. 아니야, 이런 거 알지? 아니야. 먹는 대로 먹자. 먹는 대로 먹자. 그냥 봐. 아니, 먹는 대로 먹자, 어때? 고급스럽잖아. 아, 저거 봐. 이상해. 어, 진짜 이상해. 야, 날, 야. 나 이게 다, 어? 편 먹기 하자. 먹는 대로 먹자. 편 먹기 하자. 긴장되시나요? 심장이 벌렁벌렁 흐립니다. 승우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긴장됩니다. 접신물에 시작! 시작! 지내지 않나? 아, 죄송한데 둘 다 같은 전법을 쓰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승우 형이 스포트를 올렸다가 너무 물이 차가워서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가 시려운가 봐요. 그냥 부어주세요. 그러면 시원하게 부어버려요. 띄워야 물 거네? 물 거야? 야, 부어주, 시원하게 부어주세요. 시원하게 부어주세요. 진짜 부어, 부어. 핸드폰 물 갖고 싶어? 이거 부을 거야? 응? 지금 나 얼마 안 나왔는데. 야, 둘이 진짜 막상 막상 수영이. 수영이. 얼굴에 앉았으니까 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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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앉았으니까 실겨. 실겨. 얼굴에 앉았으니까 실겨. 의자에 앉았으니까 실겨. 우리는 그냥 실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을 보니까 실격을 못 시키겠어요. 와하! 승리! 승리 최고예요. 고마워. 아, 간신데. 아, 간신데. 아, 간신데. 야, 니가 눈이 바빠. 실격이. 실격이 아니야. 실격이 아닙니다. 실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불러? 이겼어. 낙타 닮은 천둥 씨와 그리고 그냥 이준 씨가 경기를 하겠습니다. 아, 난 특징이 없냐? 애프터 스쿨 나나. 네, 애프터 스쿨 나나 씨와 닮은 이준 씨. 어, 닮았다 진짜. 특이 형. 내가 바로 이. 닮았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특이 형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 알아요, 알아요. 네. 시작. 시작. 어, 입대겼어, 입대겼어. 아, 치통! 어디서 진행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나. 오, 역시 낙타는 다르네요. 입 넣어도 돼? 입이. 입을 클로즈업 해주시면 낙타가 보여요. 아니야. 나 코가 높아서 안 들어가. 낙타. 야, 너 그게 어떻게 되냐? 나 옛날 동화가 있죠. 네. 접시에 담긴 물을 그 황새가. 네. 그거 먹어보겠다고. 자. 어차피 150% 못 되는데. 네. 이제 입대기는 없습니다. 네. 자, 나나 이준 씨. 스포트를 올려주세요. 네. 낮은. 네. 지금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낙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낙타 같아요. 내가 바로 이진이다! 내가 바로 이진이다! 허용 좋아요. 이제는 글을 볼 수 있도록. 네, 이제는 글을 볼 수 있어요. 와! 와! 아, 진짜 그거 이야.
천둥승.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놀랐어. 천둥승. 왜? 아, 잠깐 쳐봤어요. 왜? 아, 잠깐 쳐봤어요. 어, 나 깜짝 놀랐네. 나 바로 봤어. 어, 나 깜짝 놀랐네. 나 바로 봤어. 결승전에는 네. 물 붓기가 없습니다. 그냥 네. 무조건 빨리 퍼먹는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차기 때문에. 다크서클도 해결되나요? 다크서클은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를 주세요! 아니, 봐봐! 이거 늪지대에서 떠온 거 아니죠? 칙! 치고 칙! 치다가 릴기요? 이번 경기. 종무. 한 번씩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어떤 맛입니까? 승호 씨, 아 이거 이상해. 몸이 이상해 이거. 아 이게 천장이, 그러니까 이상해.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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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고지. 안면 그리기로 표현하기 팬더.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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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고지. 뭐냐 이거? 무슨 맛이 확실했어? 쟤야 뭐야 이거? 제가 목욕탕이라면 그 건강탕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차 이게 막 색깔이 진짜 그 냄새. 목욕탕에 붙은 거 뽑은 거 아니야 이거? 이게 고산차랍니다. 네. 이거 떱냐? 너 나무 뿌리 나무 뿌리니까 네. 떨죠. 떨죠. 경기 시작. 야 내가 왕복 먹었다. 시 시작! 엄마! 승호 봐봐요. 이건 헤드폰을 갖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삼차 드셔보셨습니까?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몸에 좋은 것들은 이렇게 쓰다고. 그렇죠. 아이 진짜 맛없네! 아이 진짜. 이쯤에서 두 분의 개인기 한번 볼까요? 안 퍼져요. 안 퍼져도 계속 보게 주셔야 됩니다. 이거. 좋아요. 승호 씨에게 그릇찾기 환영합니다. 좋아. 왜 이렇게 마지막 회가 어렵냐. 오늘 훈련이 끝났는데. 보세요. 솔직히 소싸움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딱밤이 좋았어요. 딱밤이. 딱밤이. 딱밤만 좋았어. 딱밤만 좋았지. 왜 오늘 꼴등이 없어. 딱밤 같은 거 벌칙 그러니까. 없었어. 반기 탄도 없어. 뭐야 게임이 그렇게 없는 거야? 히트 게임이? 아 히트 게임 없어. 하나 있지. 뭐? 아파트 게임. 한 번만 더 승리라면은 그냥 끝이에요. 경기 끝입니다. 그 불상사를 막기 위해 아파트 게임은 제가 필사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 셋이서 합승한 다음에 양승호 군을 떨어뜨린 걸로. 자네 뭔가 주식에 손을 좀 대고 있지. 자네 뭔데 코딱지를 안에 넣고 있는가? 코딱지 옆에 이사 있어. 코딱지 옆에 이사? 그렇소. 자네 뭔가? 친구는 낙타 주식회사 대표로서. 난 낙타들을 키우고 있지. 우리 같이 이렇게 큰 손들은 아파트 저층부에 살아야 해. 난 손이 작세. 작세? 작세가 뭔 작세? 작세가 뭐야? 작세? 호루라기 불면에 시작하는 걸로 하자. 아니 형님 형님 몇! 왜 멋대로 내 의자에 앉는 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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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돌릴게 내가 지우고 자 올라와 올라와! 꼬집지 마 걱정이! 아, 일본인데 막방을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여를 많이 못해서 아쉽지만 좋은 프로였잖아요. 좋은 프로는 항상 다시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많이 섭섭해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곧 돌아옵니다. 하이 하이! 포스 스마일! 하이! 사케베! 사케베!
나에게 sugar 나만 바라보는 걸 Pretty baby my girl 넌 나의 my love 내 맘 너도 알잖아 너와 나 하나잖아 내 맘은 드는 걸 You know 향기로운 인터뷰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잡는 것도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번에 화장실에 들어오실 분은 제가 죽이겠습니다. 들어와요. 깨알 플레이어를 12회나 촬영을 했어요. 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쉽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쉽습니다. 캐릭터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칙 없습니다. 방귀턴이 다 떨어졌대요. 게임도 많이 했는데 가장 재밌었던 게임 또는 최악의 게임 뽑아볼까요? 게임도 게임이지만 게임에 앞서서 하는 새로운 편 먹는 방법을 창원식 편먹기 하자. 네, 편먹기 하자. 편먹기 하자. 아 진짜 전세한다. 편먹기 하자. 편먹기 하자. 한번 해주시죠. 편먹기 하자. 그렇죠. 제가 제일 잘하죠?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하고 가슴에 손을 딱 얹어주는 준비 동작이 되어 있네요. 최악의 게임은 뭡니까? 최악의 게임은 물 빨리 떠먹기. 오! 저 물 떠먹기 제안한 사람 편 아닙니까?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그 당신이 그때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하자 그러셨잖아요. 제가 플레이어에 편을 긋는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요. 시작했어요. 진짜 제 땀방울이 옆니다. 옆에서 딱 머리 붙고 탁탁. 물은 원래 이렇게 쭉쭉 들이켜야지 이게 제맛이거든요. 아 막 정신 이상 생길 것 같고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논란이요? 승호 씨는 정말 애기 배입니까? 아니면 술배입니까? 그게 뭐야? 궁금해서 그래요. 둘 다요. 근데 애기 배라고 말한 거는 본인이잖아요. 배가 근육이 없이 굉장히 여린 살이 이루어져 있어요. 애기배. 애기배라고 왜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해요? 애기배는 제가 막 비보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튀면서 퍼포먼스를 할 때 막 돌고 그러는 것도 제가 하잖아요? 그렇죠. 단 한 번도 배에 근육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그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조금 막 같이 운동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벌 받으라고 이제 막 가만히 세워놓고 그래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저는 좀 잘 안 생기나 봐요. 많은 분들이 승호 씨의 복근을 보고 싶어 해요. 제 배 지금요? 네. 지금 배래요? 네. 안 되죠. 진짜 안 되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예. 그 좀,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몸에서 땀 대신 술이 나온 적 있습니까? 땀이 아닌 알코올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질문이 그래요? 차리차리 막가봐요. 있습니다. 잘못 먹었다고 해야 되나? 술이 안 깨는 날이 있어요. 쫙 춤을 추고 나서 땀이 나요. 근데 평소보다 많이 나요. 그럼 술이 깨요. 아 정말 술이 나와야 깨는 거네요. 드디어 갇혔던 게 나온 거죠? 어느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호. 깨알 플레이어를 하면서 나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제가 처음에 피디님을 뵀을 때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다 피디님 노트북에 옮겨드렸죠. 유준 군과 제가 엽기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안 올리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피디님은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셨어. 근데 어느 날
문방을 사수하는데 시작 인트로에 네. 사진이 쫙 빨리 지나가요.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피디님께서는 못 볼 줄 알았대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캡처를 해서 제 트위터에 올리겠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승우 씨는 몸에서 네. 땀이 아닌 술이 나온다. 그리고 승우 씨는 배에 근육이 생기질 않는다. 사실 멤버들보다 잘 못해서도 있었어요. 이 깨알에서만큼 제가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평상시 이제 모습들, 멤버들한테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 뭐 후회는 없고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이제 팬분들한테도 조금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깨알 플레이어 12회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섭섭하네요. 게임도 많이 했는데 가장 재밌었던 게임 그리고 최악의 게임 한번 꼽아볼까요? 가장 재밌었던 게임은 인간 손싸움. 아 이거 고모냐?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박치기 왕이었거든요. 근데 형 이마는 모르겠어요. 네 어렸을 때 이마랑 뒷머리를 많이 다쳐가지고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고통을 끄떡 안 합니다. 가장 재미없었던 건 12789. 12789, 12789, 12789, 12789! 3, 4, 5, 6! 그건 게임이 아니죠? 그죠. 장난이 장난. 깨알하면서 우리 이미지에 타격이 좀 있었어요. 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최후의 변명의 시간. 지호는 두 얼굴의 남자?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세요? 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형이 컴퓨터에서 키우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죠. 아 그건 루머예요. 야종이라고요? 폴더 이름이 뭔데요? 비둘기인가? 아 진짜 억울한데. 만약에 그런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바탕화면에다가 그렇게 해놓진 않죠. 그렇게 해놨던데. 아 논란 2. 지호는 정말 왕자병? 왕자병 아니에요. 본인의 몸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하시잖아요. 아, 저 그냥 캐릭터일 뿐입니다. 내 몸에서 가장 잘생긴 부위는 어딜까요? 저 꿀목근. 그 몸 자랑 좀 한번 봅시다. 팔뚝! 헛! 평소에 되게 조심조심하고 되게 말없고 착한 사람이에요. 왕자병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거울도 많이 보죠? 거울은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은근처럼 코 안에 뭐 입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야 잠깐만 야 코 닦고 와라. 코딱지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완자병이 없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이나 억울했던 일 있습니까? 저희가 시크돌인데 예능 프로그램 특히 깨알 플레이어에서는 여과 없이 저희들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무대가 아닌 곳에서의 저희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자라는 신념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다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헬로 안녕하십니까 깨알 플레이어 잘 된 것 같습니까? 12회 촬영이 네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분 어떠세요? 좋지는 않아서 안네요. 가장 재미있었던 게임과 최악의 게임을 꼽아주세요. 12789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가장 재미없었던 건 12789. 12789! 12789! 12789! 12789! 2! 2! 끝났다. 한 번만 더. 그럼 최악의 게임. 이거 소. 아 이거 고모냐? 아! 그리고 뭐 딱밤 벌칙. 아. 인간적으로. 아니. 네. 내가 차라리 그냥 일단 주먹으로 맞는다 그랬잖아요. 네. 아 나 진짜 이마가. 아 나 진짜 이마가. 아 나 진짜 이마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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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리얼이구나. 와 이런 방송이 다 있냐. 무슨 마지막 했네. 와 진짜 보고 있었던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미치겠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 우정 씨는 게스트. 나 진짜 소름 진짜 돋았다. 장난 아니었어. 되게 왜 열리나 했죠? 나 진짜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이진 씨, 여태까지 진짜 정말 항상 꼴찌였어요. 네. 정말 그게 상황 설정이라고 했습니까? 당연하죠. 뭐 설정이지. 그럼 내가 진짜 말이 됩니까? 방송을 위하여 꼴찌의 이미지를 구축한 겁니까? 저는 방송을 위해 다 한 겁니다. 구구단인데 왜 자꾸 틀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67에? 48. 예, 알겠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맞지? 예, 방송 고생하실 거예요. 48. 몸으로 정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는 미르군이잖아요? 예. 진짜 안 나올까요? 걔 지금 뭐 한대요? 왜 걔는 왜 안 나오는 거지? 이야. 안녕! 많이 준비했나 본데. 부담스럽게 들이대는데, 처음부터. 자, 화장실 인터뷰 1회. 그것도 첫 번째에서 여자 아이돌에게 대시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 아이돌들에게 대시나 혹은 전화 온 적 있어요? 있죠. 밥 한 끼 뭐 이런 거?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몇 번인가요? 몇 번? 아, 근데 내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아요? 아, 많지는 않은데 기억에서 다 지웠어요. 얘를 사랑해주신 분들이나 누구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망가지기도 망가졌고 정말 진솔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또다시 엠넷의 어둠 프로로 찾아뵙게 될 테지만 게임 플레이어만큼 힘든 프로그램은 없을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에 나오실 때 조심하세요. 아, 미치겠네. 아니 뭐 나오지도 못하게 어떻게 하라고. 뭐 있어요?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에? 뭐예요? 뭐야? 뭔데요? 아니 뭐 마지막인데 뭐 이렇게 찝찝하게 끝나. 훈훈하지가 않아. 이 누구 있죠?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그냥 장난쳐봤어. 와, 나 진짜 나 신경 고민만 하고 있다가 이게 오는데 장난도 오 이렇게 막 따밤대는 줄 알고. 어? 내가 딱 그러면 이 파가지고 다 죽고 막 이렇게 십자가 된다며 막 딱 이렇게 이런 거 생각했는데. 오,